몸이 시원하게 발 담그고. 아이고 좋아요. 시원해서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에 구약 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오늘 이 민수기 말씀 이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교훈에 어떤 교훈이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 스타를 하는데요. 구약 성경 중에 모세오경이 맨 앞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세상을 여는 것,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레위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제사들이란 법도, 그 다음에 오늘 이거 민수기인데 영어로 넘버스 해가지고 백성들의 숫자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 모세의 설교가 실려있는데 이 모세오경을 같이 보면 좋아요. 왜? 모세가 이제 저술한, 모세가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그 모세오경 가운데 오늘 민수기가 영어로 넘버스인데 숫자인데 이게 한문으로 보면 민자가 백성민자예요. 우리 국민할 때, 나라의 국민할 때 백성민, 선민, 택한받은 백성, 민자가 백성민자고 수는 우리가 산수할 때, 숫자할 때 수예요. 그래서 백성의 수를 세워서 기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창세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첫 출발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유대인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과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얘기가 나와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 얘기가 좀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의 역사가 기록되므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파란만장한 역사가 나오고 그 유대인들의 파란만장한 역사 가운데 구세주가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록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이 구세주가 나오시니까, 구세주 예수님이 유대인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유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의 떡집이라는 말인데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우리 인류의 구원의 빵이 되어 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유대인 가운데 오셨고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 제자들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의 일대기, 예수님의 생애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부터 이제 어린 시절부터 그 다음에 공생애 3년의 사상이 나오고 생애가 나오고 결국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셔요. 속죄제물이 되셔요. 대성물이 되셔요. 속죄물이 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다른 방법은 안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구약 성경에는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요. 죄가 있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살인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죽고 간음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죽고 그다음에 거짓말 한다든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구속당하든지 큰 벌이면 그 사람이 그 죄 때문에 죽게 되는데 그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 주시는 방법, 구약의 방법은 제사예요. 그래서 나 대신 다른 제물이 죽어요. 양이 죽든지 소가 죽든지 염소가 죽든지 이래 됐을 때 그
피 흘린 바 되는 그 피 흘려 죽은 피 흘린 희생 나를 대신하는 그 생명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가 용서돼요. 그래서 이 구약의 사상 그대로 받아들일 것 같으면 인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말미암는 인류의 원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완전히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을 때는 이 땅의 생명,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나라의 생명, 영원한 새 생명, 신성이 깃든 생명, 신성으로 이루어진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근데 인생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는데 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우리를 품으셔가지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나셨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저주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존중해야 돼요. 예수님을 숭배해야 돼요. 예수님을 경배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천국을 누리고 우리 인생이 예수님이 펼쳐주시는 그런 드라마틱한 멋진 믿음의 여정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삶이 됩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 가운데 민수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유대민족을 어떻게 이끄시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은 개인이에요. 아브라함이 개인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 사례가 엄청 이뻤어요. 사라가 엄청 이뻤어요. 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뻤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그 부족장이 탐내고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그 왕이 탐내가지고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부인 이렇게 삼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실제적으로 이복 형제, 이복 누이지만 자기 아내를 내 아내다, 내 사랑하는 부인이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아브라함의 힘이 너무 적으니까 개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고생을 다니는데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으로 넘어가고 야곱의 때는 겨우 이제 겨우 시족이에요. 그럴 때 야곱의 힘도 미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형제들이 팔아버린 형제들이 미워해서 팔아버린 요셉을 영당 가운데 훈련시키시고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시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실제적인 정치, 실제적인 통치를 요셉이 다 하는 거예요. 왜? 요셉이 너무나 지혜롭고, 요셉이 너무나 신실하고, 요셉이 너무 충성스러우니까, 파라오 왕이, 바로 왕이, 요셉 니가 다 해물어 이랬던 거예요. 나는 너보다 의자 하나, 왕의 자리 이거 하나 빼고 니한테 다 준다고. 너무나 잘하니까, 요셉이 너무나 잘하니까, 요셉이 잘하는 것 때문에, 바로 왕을 다 존중하고 다 칭찬한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너무 잘하니까 대통령 거기 앉아서 모두 유망을 누리는 그것처럼 요셉이 잘했는데 이 요셉 때문에 온 그때 사람들이 흉년이 들어서 7년 풍년 가운데에 넘치는 곡식이 있을 때 그걸 다 저장해가지고 요셉이 머리가 엄청 비상해. 그 곡식을 다 저장해 둔 걸로 저장해놨다가 7년 흉년이 오니까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오니까 사람들이 엄청 어려웠어요. 그랬을 때에 요셉이 저장해놨던 그 곡식을 엄청 비싸게 파니까 왜냐면 인플레가 돼서 뭐 곡식이 없으니까 뭐 부르는 대로 값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비싼 값에 저장해둔 그 살을 곡식을 팔아가지고 지구촌의 사람들을 먹여 살만큼 흉년에서 모을 만큼 그러니까 애굽이 이집트 엄청 부자가 되버리지 요셉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나 잘하니까 요셉의 가족들을 바로 왕이 요셉의 가족들을 다 챙겨줍니다. 요셉 네가 너 가족들 다 여기 이집트에서 와서 살게 하라는데 이제 이집트에 와서 살면은 아예 이집트 사람들 신을 섬기고 이집트 풍습에 물들까 싶어서 요셉이 또 야곱이 그 고센 땅 애굽 가까운 고센 땅 거기서 아예 이제 겨우 시족, 부족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구약 성경의 역사 가운데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 첫 번째 왕 사울, 다윗 왕, 솔로몬 이렇게 이제 통일왕국 이루다가 나중에 또 분열왕국 되고 이러는데 그럼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뭐 나라나 뭐 소리 많고 어려워서 로마 식민지를 받고 이렇게 되는데, 오늘 여기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의 일가를 이루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게 돼요.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애굽의 보호 아래 고센 땅에 있다가 나중에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니까 애굽의 식민 지배를 받아요. 왜? 군사적으로 안 되고 경제적으로 안 되고 문화적으로 안 되고 숫자가 적으니까. 근데 애굽 땅에 400년 넘는 430년 동안 이집트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한편으로 종살이하고 한편으로 어려워진 것도 있지만, 왜 요셉이 너무나 작은데 왜 종살이하냐? 요셉이 너무나 작은데 10년, 50년, 100년까지는 되는데 그 뭐 10년, 30년, 50년 지나고 요셉이 누구도 100년 지나고 다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저희 우리는 애국 사람들, 저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보다 뭐 잘난 거죠. 저들을 종으로 삼서 그래서 종이 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종살이한 게 애국 사람들, 종살이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은혜가 되는 게, 애국 사람들 종살이는 했지만 그들이 군사적인 강국 이집트에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집트 땅에 있으니까 비록 종살이 하지만 가정이 보호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자기들 신앙을 따라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하고, 비록 종살이는 했지만 그 안에서 때로 한편으로 편안한 은혜를 한편으로 누렸어요. 자기 나라 민족, 자기 나라의 땅, 자기 나라의 영토가 있고 자기 나라의 국토가 있고 자기 나라의 군사력이 강하고 자기 나라의 경제가 강력하면 좋겠지만, 그거 안 되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 뭐 6개월째 돼가는데, 근데 러시아가 너무나 강대하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꺾어버리고 싶죠. 푸틴을 죽이고 싶죠. 푸틴 대통령을 죽이고 싶고 러시아를 지배하고 싶죠. 택도도 없더니 택도 안 돼요. 왜? 잽도 왜 안 되냐? 경제가 안 돼요. 군사력이 안 돼요. 땅 더 적어요. 그거 열세니까 아무리 그 러시아를 이기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를 이기지는 못할지라도 자기 나라는 지키려고 우크라이나가 똘똘 뭉치는 거예요. 생명 바치는 거예요. 목숨 바치는 거예요. 도망 안 가는 거예요. 그 결사항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요. 이집트 땅에서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민족을 이룰 만큼 이제 숫자가 엄청 번성했어요. 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사람들, 모세와 같은 또 여호수아 같은 또 지파의 우두머리를 통한 이런 이제 족장들을 통한 사람들을 세우면 충분히 나라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나라를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을 존중하는 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랑 같다 했어요. 아브라함을 멸시하는 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 했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 없어요. 아니, 사람이 신이 아닌데, 사람이 사람일 뿐인데 사람이 하나님 같은 그런 대접을 받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끼시는데, 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구세주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멸망되면 예수님 오실 수가 없어요. 유대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니까. 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숫자가 엄청 많아졌는데, 우리가 출애굽기에 잘 알다시피 새로운 파라오왕, 바로왕이 새로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바로 파라오다, 이게 왕의 명칭이에요. 바로와 왕의 명칭이에요. 1대 파라오, 2대 파라오, 이것만 다르지. 그러니까 새로운 바로왕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 아이들 다 죽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놔두고. 왜? 여자는 뭐 자기들 결혼해서 살았고 자기 나라 이제 반은 이집트 사람들이니까. 근데 남자는 남자의 씨를 뿌리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물에, 강물에 빠져서 애를 다 죽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날강에 빠져 아이들 죽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태어나자마자 죽게 생겼는 거예요. 진짜 희한한 일인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모세도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러는데 물에 빠져 죽기 일부 직전에 모세의 어머니 믿음이 있어서 아이를 물에 안 빠뜨리고 왜? 물에 안 빠뜨리면 아이를 낳기만 하면 물에 빠져 죽이니까 이집트 병사가 찾아와가지고 가라고 찾아와서 다 물에 빠져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모세 어머니 간절히 기도하고 요괴배시니까 모세 어머니 요괴배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장차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어주십시오. 아빠 엄마 엄청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갈대상자에 띄우잖아요. 갈대상자에 띄워가지고 강물에 동동 떠내려보니 이제는 막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생사 여탈 뿐이 하나님께 있는데 사람이 할 방법 다 했어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사람이 할 방법을 다 하고 갈대상자를 띄웠는데 애굽의 공주가 이집트의 공주가 마침 그때 목으로 가라고 왔는데 그 갈대상자를 본 거예요. 그 아이가 오는데 너무나 불쌍하고 자기가 사랑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당장 죽는 목숨이. 그랬는데 이런 드라마틱한 내용이 있는데 모세 인생 자체가 드라마틱해서 쉽게라는 유명한 미국의 영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살아나가지고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모든 언어를 배우고 애굽의 모든 풍습을 배웠는데 나중에 이제 또 모세는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 동족도 한다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 죽여가지고 살인자로 몰려서 또 40년 방황하고 40년 이집트 왕자 이집트에서 40년 보호받다가 이집트 왕자인데 또 살인자가 하바심에 살인자가 돼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죠. 그때 모세의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양치기밖에 없는데 부인은 있고 아내는 사랑하는 아내는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지만 인생이 뭐예요? 양치기밖에 아니잖아요. 하루 걸어 하루 먹고 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하는데 너가 순봉장이 되라.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는데 너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너가 물에서 빠져서 구원받지 않았느냐. 너가 건진받지 않으면 너 이름이 모세가 아니냐. 모세, 너는 나의 명령을 받아서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그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에서 이어지는 그 내용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첫 해에 이집트에 나오고 다음 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숫자를 세는데 어떻게 세느냐. 여자는 세는 게 아니고 할머니 세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 세는 게 아니고 남자 청년을 세.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사람의 숫자가 군사력의 숫자예요. 남자 청년의 숫자가 남자 중년 장년의 숫자가 많으냐 그러면 다른 나라를 이기는 거예요. 그 숫자가 적으냐 그럼 다른 나라 식민지를 받든지 뭘 살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사력을 이스라엘의 인구를 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셀 때에 그거 이거 오늘 민수기가 백성의 수를 세는 거 백성의 수 말하세요. 우리가 지금 남북한 비록 대치 가운데 있지만 남북한 분열 70년 넘어서 대치 가운데 있지만 그날 인구 조사할 때 뭐 할머니 몇 명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또 중년층 몇 명 어린아이 몇 명 그다음에 산업 일꾼 몇 명 이렇게 인구 조사 단순하게 인구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세울 때는 한 민족의 구성 단위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했을 때의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후대에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한 60만 명 돼요. 20세 이상 사업에 나가서 사올 사람. 그러니까 적게 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숫자가 200만 돼요. 왜 20세 이상 남자만 썼으니까 많으면 한 300만 돼요. 그러니까 이 300만 명의 사람들을 모세가 이끌고 아니 뭐 광야를 지나야 되고 뭐 모텔이 있는 건 아니고 숙소가 있는 거 아니고 휴양지가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광야에 척박한 땅을 지나야 되는 낮에는 해가 뜨겁게 내리쬐고 밤에는 추운 이런 40년 광야길을 방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이게 교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보면 이제 신약성경 본더
전후서에 보면 히브리서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은 이집트는 나귀가 지배하는 땅이에요. 그 이집트에서 당연히 나와야 되죠. 왜? 우리는 나귀의 종으로 당 안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섬겨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 나귀의 종으로 하면 안 되니까 이집트 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파라오와 마귀의 종노릇을 마귀 하수님, 그리고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니까 마귀의 땅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마귀의 하수인 바로왕의 종노릇을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 과정도 엄청 어려웠죠. 그게 출애굽이냐,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또 그 형 아론을 통해서 여호수아나 참모들을 통해서 이를 이루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왜냐면 400년 넘게 종살이 하다가 이제는 자꾸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징조가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징조가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잘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이 꿈으로도 나타나셔요. 또 환상으로도 보여주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께서 선호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두고 혼자 일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우주만물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천사들도 돕지 않고 어떤 누가 돕지 않은 하나님 스스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우주만물을 창조하고 아담에게 또 아담의 후손에게 인류에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파트너십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시고 또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간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돕는 레위인을 주시고 그거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믿지 않다가 애굽 사람들도 처음에는 우습게 좀 미쳤나 저 400년 동안 우리 종살이 한 주제에 지금 어제 아이까지 아들 물에 빠져 죽는 주제에 지금 뭔 소리 하나 하면서 워낙 군사력이 이집트가 군사력이 강하고 또 경제력도 강하고 곡식도 풍부하니까 부족한 거 하나 없는데 또 얼마나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 누구 여호와가 누구 또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일심단결 똘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한가한듯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요. 또 출애굽하는 과정도 드라마틱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관문 홍해였는데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습게 여겼던 가장 강력한 이집트의 군사력이 가장 이집트 최정의 군단이 그 군사들이 병사들이 물에 다 빠져 죽어버렸잖아요. 한동안 엄청 어려웠었거든요. 이집트가 왜 잘한 사람들 다 참모 총장 죽었겠죠. 공군 참모 총장, 육군 참모 총장, 해군 참모 총장 다 물에 빠져 죽었죠. 특공대 물에 빠져 죽었죠. 잘한 사람들 군사들 다 물에 빠져 죽었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뭐 애국은 없애서서라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우방비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1년 지났어요. 두 번째 해요. 두 번째 달 첫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Numbers,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를 세워라. 20세 이상 군사력 갖춘 청년, 장년의 수를 세워라. 그래서 그 60만 군사력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게 잡아서 250만, 많게 잡으면 300만이 넘는데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300만의 사람들을 모세가 이끌었으니 얼마나 파란만장하고 뭐 좋은 일, 안 좋은 일 많았겠어요. 그게 이제 민수기의 내용인데 뭐 민수기를 한 장씩 한 장씩 다음에 한번 강의할 시간 있으면 강의하겠죠. 오늘은 이스라엘 여기 앞에 보면 13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이 나와요. 가나안 정탐이 뭐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똘똘한 사람들을 세워서 지도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가나안 땅 정탐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Promise Land.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을 때 그냥 들어가서 너 차지하라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가나안 땅은 팔레스타인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잖아요. 그 땅이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적과 꿀이 흐른다 하는데 적도 눈물 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고 그냥 전리품으로 그냥 단순하게 선물처럼 받는 게 아니고 전리품처럼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고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똘똘한 사람들 지도자들 가운데 12명을 세워서 각 지파 가운데 12명이 세워져요. 근데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거든요. 40일 동안 정탐하는데 엄청 좋았어요. 뭐 곡식도 풍성하고 엄청 좋고 다 좋아요. 땅도 비옥하고 와 우리가 여기 와서 살면 너무나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그 땅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이 딱 덩치가 뭐 어마어마한 거 2m 넘는 거예요. 키가 뭐 적어도 2m 미치고 뭐 2m 넘는 사람들 뭐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아니 이스라엘 남자들 전쟁에 가서 사올 사람들 60만 만큼 택도 없다 싶겠는 거예요. 뭐 저 땅을 우리가 절대 차지할 수 없다 비관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호사와 갈렙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애굽에서 불러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광야에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13장에 있어요. 13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 12명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보고하니까 너무나 멋지고 훌륭한 땅인데 우리는 택도 없다. 저 사람들 앞에 우리는 큰 아낙 자손들 앞에 우리는 땅은 너무나 비옥하고 좋은데 저 사람들 아낙 자손들 덩치가 너무 커서 거인인데 거인족인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하니까 백성들이 그 여론조사하는 거 정답군 12명 정답군 여론조사 듣고 아이고 우리는 죽었네 죽었네 하나님께서 우리 애굽 땅에 그냥 독살이 하더라도 먹을 거 있고 집도 있는데 전세집 다세집 있는데 말라 불러내가지고 우리가 저기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좋은 곳을 인도하였냐고 그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가지고 이 광야 고생을 시켜놓고 낮에는 더워 죽겠고 밤에는 추워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 이러면서 엄청 불평불만하고 막 이럴 때에 14장 1절에 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기 전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아니 믿음을 가지면은 그거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준다 해가지고 믿음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저 땅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될 텐데 일심단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하고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 얼마나 애굽의 군사력이 강대하고 바로왕이 대단하고 경제력 군사력 뭐 문화 수준이나 그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강대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나갈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금은보화 가지고 빨리 내로 집으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그거 갖고 이제 생활하는 게 아니고 한금 갖고 귀한 폐물 받은 거 그걸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 팔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팔아서도 생활할 수 있는 거고 이러는데 완전히 이제 다 죽었다고 원망 불평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 4절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뭐 밤새 통곡하고 우리 다 죽었다 이러다가 왜 우리 여기 나왔나고 하나 왜 우리 불렀냐고 모세 왜 우리 여기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밤새 다 죽게 하냐고 원망 불평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에 서로 4절에 보면 이에 서로 말하여 말하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자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자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 땅을 이제 여호수아와 여훈의 아들 갈렙이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믿음 있는 두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훈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 분통 터지는 일이야 의로운 일에 의분을 할 때 분통 터져서 옷을 찢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저 가나안 땅 너무 좋더라. 저거 우리 흐르는 땅 아닌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우리 편 내주시네. 그러고 이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우리 편이 되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챙기시면 우리 두 사람을 너희 이긴다. 두 사람들 겁낼 건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똘똘 뭉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너희 이긴다 하는데도 그 땅 너무나 비옥하고 좋다 하는데도 많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단점 하나 보고 택도 없다는 거 안 된다고 그래.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는데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고 하는데 오는 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온유 해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한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 멸시한 것이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데 왜 안 믿냐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는데 내가 그들 좀 많은 하나님께서 엄청 기적을 많이 했는데 왜 안 믿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백성들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믿어보네. 내가 한 방에 다 죽여버린다. 전염병 다 죽여버린다. 그러고 모세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할 때, 모세가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안 됩니다.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저를 무지 못매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 다 멸절시켜버리면 전염병을 죽이면 다른 나라들이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에 냈다는데 저 광야에서 다 전염병을 죽이려고 불러내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도 영광 안 되고 백성들 멸망 당하면 너무나 불쌍한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주시라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라 은혜를 베풀어주시라고 이 모세가 예수님처럼 죄 지은 사람들 용서해주니 죄 지은 사람 편에서 그 죄를 용서하려고 용서하라고 예수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중보자, 중보기도를 내리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너희 말대로 사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죄 용서해달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 용서해 주시오 모세의 기도를 듣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죄 용서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산을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며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서 거주하리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불신함으로 모세를 대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한방에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한다니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준다는 그 정탐하는 그 날짜가 40일이에요 그 하루를 1년을 친다 이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는다 그러고 어린아이만 빼고 뭐 이게 뭐 앞뒤 부모가 못하는 어린아이 유아들만 빼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을 만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방법도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아 우리가 이제 잘못했다고 이제는 또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해서 전쟁에 나와서 또 사고 이긴다고 그러다가 또 엄청 많은 숫자가 또 죽었잖아요 그게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 뜻을 잘 헤아려서 빨리 순종하고 즉각 순종하고 절대 순종하고 믿음은 나가고 환경을 이기고 귀에는 안 들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내 흔들리는 마음도 때로는 내려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도 다스리고 사람들한테 존경과 칭찬받고 형통하게 하시는데 그 과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하다 보니까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여기 방황하다가 저기 방황하다가 결국 불신앙 때문에 죽고 이게 고린도전서에 이 민숙이 주석이랄 만큼 모세우경의 주석이랄 만큼 신앙성이 나오는데 특히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집트 땅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행해요. 그럴 때에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이 원망이에요.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죽어요. 원망하면 멸절당해요. 원망하면 절대 복음을 받아요. 원망 불평하지. 그 다음에 우상 숭배했어요. 또 음란했어요. 한방에 갑니다. 한방에. 우상 숭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성경 하나님 제일 싫어요. 십계명 내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원망 불평하고 음란하고, 엄란하면 안 돼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의 보호 아래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멸절 당했거든. 믿음 생활 잘하는 하나님 엄청 복을 주시는데, 믿음 생활 똑바로 하는 하나님 앞에 박살 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본문을 삼은 14장 26절로, 여기 지금, 35절을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 원망하면 그거 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크게 다른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원망했잖아요. 불평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을 엄청 싫어하시잖아요. 우상숭배처럼 하나님 엄청 싫어하는 게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종로를 하면서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황약이 비록 어렵지만 감사하면서 인내하면서, 때로 우리 인생에 어려울 때 힘들 때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슬플 때는 기도하면 돼요. 기쁠 때는 찬송하면 돼요. 참고 나가야 되는데, 슬프면 찬송하고 괴로우면 찬송하고 괴로우면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쁠 때 찬송하고 기뻐도 감사 찬송하면 되는데,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말씀, 말을 들었다. 그런 거. 그들에게, 그가 오늘 제가 본문을 삼은 메시지가 이건데, 14장 28절인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다 엎드려 죽겠다. 왜? 원망했기 때문에, 불평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하니까, 그거 뭐 해야 하란 말이에요. 아니, 관한 땅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안 된다 해가지고, 믿음의 시험에서 탈락한 거죠. 믿음이 없어. 믿음이라는 게 엄청 중요해요. 왜? 믿음으로 본받아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이를 낳기 원하는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종 엘리에셀을 모든 가업을 이어받는 사람으로 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엘리에셀을 아니라 너의 씨를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 구세주가 오시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너무나 늦게 주신, 한 20년 걸렸어요. 그 중간에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약속 받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10년 지나서 한 12년 됐을 때는 그 여종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거 불신앙을 하버려요. 아브라함 그렇게 믿음의 조상인데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하가를, 여종 하가를 취하고 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가를 또 아이 낳았다고 아이 못 낳는 사라를 얼마나 구박합니까? 그래서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또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어린 이삭을 얼마나 희롱하고 조롱하고 놀리고, 그래서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앗이라고 복을, 일정 부분 복을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주와 당시의 축복이고, 그런데 아브라함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그 아들 이삭도 축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테스트 하실 때 그 아들을 바치려는, 아니 진짜 모든 거 다 바치고 자기 재산 다 내놓을 것이고 자기 목숨 내놔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인데, 이삭을 내놔도 청천벽력이에요. 만만한데 날벼락이에요. 그래도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경륜이 있으니까, 믿음의 단단한 신앙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그리고 산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비상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말해놨습니까? 아니, 죽은 자, 아이 못 낳는 사람이 아이 낳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이 살려주시면 그런 믿음으로 그냥 칼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이삭을 죽이지 말하면서 그 수풀에 뿌리 걸린, 뿌리 그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이 있었잖아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을 뜻한 거예요. 그 생각을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행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한 처음부터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결말을 모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이게 근데 하나님을 안 믿고 자꾸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나 자신 흔들리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대로 말의 씨앗이 날씨 맵시 말의 씨앗 날씨 때문에 그 말의 씨앗 때문에 죽어요. 저주하면 원망하면 불평하면 남을 저주하면 그 사람 저주받아요. 남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남을 존중하면 그 사람이 존경받는 거예요. 그럼 내 가족은 남을 좀 베풀면 돼요. 왜? 내 가족은 남을 베풀면 남이 또 나한테 베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챙겨요. 엄청 챙겨요. 자기 거. 그럼 챙겨가요. 이고 가요. 지고 가요. 아니 명예를 이고 가요. 지고 가요. 돈을 이고 가요. 지고 가요. 아니 내 지금 사업을 이고 가요. 지고 가요. 내 교회를 이고 가요. 지고 가요. 우리는 가지고 갈 것 하나 없어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요. 공수를 공수거예요. 믿음 하나 있으면 돼요. 하나님 믿고 나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말한 대로 내 이루어주죠. 말한 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면 다 죽어버려요. 믿음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만 또 앞 좌우로 분별 못하는 어린아이 유아들만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장성해서 가난 땅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단단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럼 하나님께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 오늘 우리가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 말하는 것이 생각에서 나와요. 우리 마음에서 말이 나와요. 우리 마음에서 생각하거든요. 우리 머리에서 생각하거든요. 우리 영이 생각해요. 우리 영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속에서 나올 때에 이 말이 원망이 되면 안 돼요. 불평이 되면 안 돼요. 항상 머릿속에 감사하고 안 좋은 생각, 음란한 생각이 있으면 예수를 물리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를 물리치고 남 저주하고 싶더라 꾹 참고 예수님 축복을 하고 축복 안 하고 저주하고 싶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를 때리치기라고 모함하고 할 때도 시편의 기자가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는 축복하는데 저는 내 잡아보려고 내가 엄청 저주한다. 그렇지만 다윗이 축복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 하나님께서 저주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때가 조금 하나님께서 미루실 뿐이지 하나님께서 참고 있을 뿐이지 인내하실 뿐이지 죄 지은 사람 하나님께서 죄를 다 놓으셔요. 남 저주하면 그 사람이 지위가 저주받아요. 남을 괴롭히면 자기가 괴롭힌다며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마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도록 내가 너희에게 시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말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복음으로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고 나가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 끝. 감사합니다.